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사이트 금융꿀팁 200선에서 배포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. 요즘 직업이 부담으로 독립도 쉽게 못하는 청년분들 많으시죠? 그런 분들을 위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정책이 있는데요. 약 2%대의 저금리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.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7천만 원 한도로 전세금의 90%까지 지원하며 월세는 매월 50만 원 이내에서 최대 2년간 1,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 대출 조건으로는 월세 대출은 보증금 1억 이하, 월세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경우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의 조건으로 연간 소득 7천만 원 이하에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. 또한 청년이 소득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대출 후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고 하네요. 추가로 만 34세 미만의 청년이 상품을 이용하다 34세를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의 연장이 가능합니다. 주거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, 이 기회에 부담을 덜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꿀팁이었습니다.